예, 안녕하세요. 공지영입니다. 제 웬만하면 안 떠는데 진짜 떨리네요. 그렇다고 뭐 박수를 꼭 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처음 장충체육관에 왔던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저희 학교가 제가 전혜옥 의원님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전혜옥 의원님 고3 때 저는 새내기 고1에 다녔는데, 그 학교가 그 4고교 배구대회라는 걸 했어요. 여기 혹시 저희 파트너였던 고등학교 출신들도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제가 그막 이상한 응원 있잖아요. 스카프 같은 거 하는 거. 그 응원하고 마지막으로 왔던 것이 대학교 1학년, 아직도 생각나는데 3월 21일 날 입학했는데 첫 연고전이라고 해서 농구 대회가 여기서 열려가지고 제가 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민주당 투표하러 잠깐 왔었고, 그리고 오늘 오네요. 생각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장충체육관을 오게 되네요. 아, 옛날에 그 국민들이 선거 못할 때그 선거도 바로 한 곳이 이것이었죠. 그 아마 대의원 선거, 통일 주체, 지금 잊어먹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 예. 지난 여름, 아까 작년 여름에 그 지금 이 총연출을 맡고 있는 탁현민 씨가 저한테 트위터로 메시지를 보내서 공 선생님, 우리 MBC 출연 거부합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아, 뭐 내가 MBC에 출연할 일도 없고, 뭐 그러니까 저는 뭐 흔쾌히, 뭐 그래, 잘 됐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 출연 거부를 했는데, 그때 같이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탁현민 씨, 뭐 조국 선생님, 그 다음에 저, 아 물론 조국 선생님 하나 생각하면 다른 사람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랬는데 조국 선생님, 박원순 그 변호사, 아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냥 바로 나가버리시고, 저는 그래도 끝까지 지켰죠. 왜냐하면 그때 저는 생전 MBC 나갈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서울시장 선거 있었죠. 그다음에 도가니 터져서 그다음에 PD 수첩 팀들이 계속 우리가 보도한 원조인데 우리한테 나와달라고 하지만 제가 탁현민 씨하고 약속 지키느냐고 절대로 절대로 안 나가서 그 출연료도 제가 다 포기하고 예, 제가 안 나갔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탁현민 씨가 갑자기 또 전화를 해서 MBC 파업을 지지하러 나가자는 거예요. 저는 거의 지금 탁현민 씨가 저희 소속사 사장인 같아요. 소속사 하나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예. 아무튼 여러분 반갑고요. 제가 어제도 부산에서 제 요새 거의 연예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요. 어제 부산에 그 노무현 재단 거기에 그 창립 총, 아니 그러니까 연총회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 경험을 제가 좀 아까 미아 씨보다 나이가 좀더 되니까 경험이 좀더 많아요. 예. 제가 이제 처음 감옥에 갈 때, 제가 처음 잡힐 때, 참 그때 다시 잡혀도 좋으니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 작년 25살의 나이일 때, 반이네요, 지금보다 딱. 예. 그때 제가 이제 구로구청 사건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뭐 저랑 같이 그런 세대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좀더 젊은 분들한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말하자면 한이 무대만한 방에 갇혀 있었는데, 문을 잠그고 이제 집기들을 그쪽으로 다 몰아서 그 백골단이라고 하는 경찰들이 못 들어오게 저희가 이제 막고 있었어요. 막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끼로 그 문을 다 깨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 위가 반쯤 이렇게 잘라졌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생각,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그 조금 잘려진 도끼로 깬문 안으로 최루탄을 막 거기다 방에다 쏘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상상해 보면은 참 제가 그때 피부가 다 망가졌어요. 아니면 그때 때문에 피부가 아직 유지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래가지고 저는 저 뒤에 가서 최루탄을 피해서 막 엎드려 있으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기 저 문 앞에서 남학생들 왜 끝까지 저항해가지고 계속 최루탄 맞게 하는지 너무 밉더라고요. 어차피 잡힐 건데 좀 편안하게 빨리 경찰서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면서 애타게 경찰 아저씨들 빨리 쟤네들 좀 제압해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와 주세요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우리 동료들 생각해보면 그 조그만 틈으로 이제 최루탄을 팍팍 쏘면서 도끼로 계속 깨고 있는데 이쪽에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지 겉옷을 딱 벗더니 라이터로 불을 딱 붙여갖고 그 사람들을 던지는 거예요. 얼굴 이렇게 마주보고. 그때 생각했죠. 이제 좀 이따 진압되면 쟤네들은 죽었다 이제. 그리고 우리들은 뒤에서 아니에요 우리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한 우리는 이제 살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이 다 깨지고 이제 왁 하고 그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물론 제 예상대로 처음부터 그 불 붙여서 던져서 끝까지 저항하던 그 사람들을 제 앞에서 대충 묶어가지고 저쪽에다 탁 던진 다음에 바로 오더니 우리들을 패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랍죠? 걔네들은 나중에도 별로 안 맞았어요. 우리들이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전 그래가지고 우리 편들이 들어왔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죠.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MBC 건가? 아무튼 뭐 그런 류 도큐멘터리를 보면 포식자인 암사자가 얼마나 건강하든 간에 영양대머리를 이렇게 쫓다가 그 아시죠? 동물의 왕국에서 긴장된 화면이 쫙 이렇게 긴장된 느낌이 쫙 앞뒤로 옮가면서 포커스가 쫙 사자에게 맞춰지면 사자들이 약간의 눈짓을 해서 막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영양대들도 막 뛰잖아요. 그때 사자가 잡는 것은 앞서가고 힘세고 큰 날랜 사슴이 아니라 멈칫멈칫거리는 사슴을 잡는 것을 제가 보았죠. 모든 포획자, 모든 공격자들은 바로 그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 오히려 끝까지 저항하고 그런 사람들은 크게 다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쟁취한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아 씨처럼 짝이나 있었으면 저도 와서 노래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정말 너무 힘드네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아까 제가 대기실에서 보니까 너무 MBC의 앞날이 약간 용모를 뽑으신 듯도 한데 예, MBC 노조 노래패와 밴드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MBC 파업의 귀요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MBC 노래패 노래사랑입니다. 노래패 차렷 절! 반갑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계신 김나진 아나운서 혹시 아시나요? 아, 200분 정도? 여기 오승훈 아나운서 신입사원에 나왔는데 아 전혀 모르시는 분이셔서 저희 저도 테레비 5년째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시죠.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저희가 그 저희 노래패가 89년도에 손석희 선배가 처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은 굉장히 24년째 자랑하고 있는데 현재 노래 실력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뭐 잘 보여드리기보다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여기 계신 분들과 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개사곡을 메들리로 준비했습니다. 아 반응 전혀 아 저희들 응원하러 오신 거 맞으시죠? MBC 직원들인데 그래서 좀 다 아실만한 마지막 승부라는 노래를 마지막 파업으로 그다음 서주경 씨의 당돌한 여자를 당돌한 사원으로 그다음에 컨트리 꼬꼬 예, 아 신정화 씨 김미김미를 예, 김미김미 알이라는 노래로 바꿔서 부를 텐데 가사를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멜로디가 익숙해지시기 시작할 때쯤에 물론 노래 끝날 때쯤만 좀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 그 나머지 상황은 현재 MBC의 상태를 만든 거기 때문에 다 이해가 가실 텐데 마지막에 좀 잘 모르실 부분이 R등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R등급이란 건 저희가 받는 업무평가 1년에 한 번씩 업무평가를 받는데요. 그 중에 아 반기별인가?
그 중에 네 등급 중에 최하위 등급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상대평가로 강제적으로 R등급을 직원들에게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피나게 같이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에게 서로 갈라서고 서로 낙인 찍는 그런 등급 나쁜 제도고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뭐 나머지 가사는 크게 어려우실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오늘 생일입니다. 생일이니까 박수 더 세게, 환호 더 세게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노래패 공연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었어.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방송. 투쟁만큼 아픔도 있겠지만 우리 함께 달려가는 거야. 힘이 들면 언제나 시청자들을 생각해봐. 이제 공정방송 사수만은 내 전부를 거는 거야. 김재철 폐지 위해 넌 알잖니. MBC는 국민의 방송임은 MBC가 국민 품에 안길 그날까지 포기는 안 해. 우린 꿈 있잖아. 자, 다 같이 한 번 더. 내 전부를 거는 거야. 현대철 폐지 위해 넌 알잖니. MBC는 국민의 방송임을 MBC가 국민 품에 안길 그날까지 포기는 안 해. 우린 꿈이 있잖아. 즐기고 독하고 당당하게 즐기고 당당하게 파이팅! 일부러 그러는 건 맞죠? 맞죠. 나에게만 차가운 건 맞죠? 맞죠. 알아요. 받을까 두려운 거죠. 제철이 그게 문제예요. 공정방송 관심 없는 사장. 사장 오로지 덕후 눈치만 어느 누구라도 느낄 수 있죠. 요즘 또 출근하는 길인가요?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이런 나 당돌한가요?
듬뿍 담긴 알드그 받아서 평가와 함께 하나름 징계 받아서 술 타겠다는 문자 위로 그 마음이 정말 좋았어 시바 부장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왔어 알고 보니 부장 해외 우주 갔어 밤하늘의 뜬 별이 내 가슴에 떠 언제나 너를 지켜본다고 달려간 내 가슴에 안겨줄 알등급 기다리는 나에게로 Oh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알등급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징징해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남겨진 상처를 치우고 사장 떠나면 희미해진 기억 속에 공정방송 MBC 향기로운 조직 잊지 못하 MBC 다시 돌아올 거야 국민 꿈의 운명처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래페 공연 재밌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어서 제가 소개해드릴 팀을 좀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사실 가장 아픈 얘기가요. 그동안 너네 뭐하다 이제 나왔니였는데요. 이 밴드는 처음 파업을 하고 나서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팀의 이름이 SPB입니다. 스트라이크 프로젝트 밴드입니다. 그런데요, 예, 이 정권 하에서 MBC가 벌써 5번의 파업을 했습니다. 저는 2년차 때 처음 파업을 했더니 어느새 6년차 아나운서가 됐고요. 예, 파업 5번을 했더니 연차가 그렇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팀도 파업 때만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예, 평소에는 다 자기 분야, 뭐 라디오 PD도 있고 기술 파트도 있고 카메라 기자도 있고 다 여러 부분이 모여있는데 파업 때만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요. 하도 자주 모여다 보니까 정말 잘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번 파업이 아마 마지막 파업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파업이 끝나면 SPB를 MBC 프로젝트 밴드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예. 오늘 SPB가 들려드리는 무대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MBC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파업까지는 저도 노래사랑 멤버였는데 이제 연차가 나가라며 예 일선으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한 우리 노래사랑 회원들에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파업 때마다 돌아오는 MBC의 스트라이크 프로젝트 밴드 SPB입니다. 웃는 곡이 아닌데 이게 참 아픈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 자유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여러분들을 비롯한 분들에게 드리는 곡입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저 MBC를 위해서 온몸으로 투쟁했고 아직까지 저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MBC 이근행 위원장에게 이 노래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난 돌아갈래 이 여행을 포기했던 넌 지금쯤 어디에 네가 품었던 꿈은 여기 조금씩 사라지
어디에 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SPB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그 파업만 되면 호련이 나타났다. 파업이 끝나고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분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SPB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체력 인사. 네, 뭐 저희 다 MPC 사원이고 노조원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 4년 전에 이런 비슷한 무대가 있었는데요. 악기 값이 아깝다고 선배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즉석해서 모임이 구성됐고 4년이 지난 지금 총 라이브 공연 12회 공연곡 50곡 에 빛나는 중견 밴드가 됐습니다. 네, 저희 사장님이 무슨 용도로 저희를 이렇게 자꾸 경력을 채워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파업이 종결 파업이에요. 이제 물러설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밴드도 이번 싸움 이기고 웃으면서 해체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앞에 이런 밴드 모습이 아니라 TV 방송으로 프로그램으로 인사 뵙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고별 무대예요, 이제. 그게 될까요? 마지막 곡 같이 즐겨 주실 거죠? 네! 갑시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어. 검은 철벽 위에 더 이상 발디딜고 달아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내가 미웠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난 몰래 내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나라 두 다리 모두
감사합니다.